네, 여러분, 다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지오 게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전! 시간 제한은 없으므로 해보겠습니다. 도전 시작! 자, 이번엔 어디로 갈까요? 자, 나를 황량한 곳에 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딜까요? 와, 벌써 딱 지표가 보입니다. 우와! 이거 끼릴 문자인가? 모르겠네. 한번 보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러시아 같죠, 러시아. 그쵸, 러시아? 러시아. 아, 나 이거 때문에 러시아까지 공부해야 되나? 뭐라고 써 있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어쨌든. 러시아인데, 여기 러시아 어디입니까? 러시아, 도대체 러시아 얼마나 넓습니까? 도대체. 어딜까요? 이걸 뭐 어떻게 알아, 도대체. 아, 내가 진짜 이제 끼릴 문자까지 해서 그것까지 배워야 되나? 아, 큰일 났네, 이거. 진짜. 뭐라고 써. 아, 러시아 경찰인 것 같고, 여기가 어딜까. 여러분, 그 고수들은요, 킬로미터 단위로 맞추던데. 어씨. 진짜 그 사람들은 옆에 지도 켜놓고 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러시아인데, 러시아에 어딘지 저기 표지판을 보고, 대충 추측해봐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아, 모르겠네. 전혀 뭐, 읽을 수도 없네. 음을, 아, 진짜. 아, 러시아인데,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는 아닌 것 같고, 좀 황량하네. 느낌이 좀 황량한 느낌이 들고, 툰드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사람이 살 만한 데다 그래도 이런 것을 알수 있고, 그쵸? 사람이 살 만한 데다. 그럼 도시긴 도 중소도시. 보니까 사는 근처에 사는 없고 침엽수가 조금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중에서도 침엽수가 있지만 나무는 자라니까 툰드라. 완전히 북쪽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북쪽인 것 같고. 찍죠 뭐. 지금 그 시간을 막 이렇게 잡아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게 나중에 경험이 늘어나면 또 되게 될 테니까 대충 찍어봅시다. 러시아 너무 넓어 러시아 그죠? 나무가 있는 지역이어야 되고 산이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죠? 산이 좀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러시아에 아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쵸? 거기도 그런 거 쓰지 않나? 그죠? 거기도 그런 거 쓰잖아요. 그죠? 한 이쯤으로 찍어 봅시다. 그쵸? 추측해 봅시다. 네, 이게 나중에 경험이, 아, 많이 떨어져 있네. 그래서 1691포인트를 받았네요. 1617km 떨어져 있어. 엄청 떨어져 있네. 어쨌든, 근데 러시아는 맞는데, 그리고 그렇게 북쪽이 아닌 것도 맞네요. 그런데 이쪽이었어. 어디야, 여기가? 야, 여기가 어디냐면요. 탈리차라는 데인가 봐요. 탈리차의 트로이스키라는 곳인데, 여기가. 도로에가 딱 보이네. 이렇게 하면 보이네요. 그쵸? 이렇게 하면 지금 구글 지도로 갈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거기가 스트리트 뷰가 나오는데, 거기가 맞네요. 러시아의 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쪽. 좋습니다. 어쨌든 뭐 러시아인 거 맞췄으니까, 칭찬해. 네, 저를 칭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아, 자, 또 황량한 지역. 야,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이거 어떻게 여기가 황량합니다. 여기 공장이 공장 무슨 이제 쓰러져가는. 자, 봅시다. 영어권 국가네요. 그쵸? 크로싱 레일로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뭐라고 써있냐. 영국인 것 같기도 하고. 차선이 어떻게 돼 있나? 보자. 지금 옆집개가 짖고 있죠. 근데 옆집개가 짖는 이유는 지금 자꾸 다른 강아지가 자꾸 와서 그런데 좀 봐줍시다, 우리. 시끄럽긴 하지만. 사우스!
루이지애나 커렉셔널 센터입니다. 예, 사우스 루이지애나 커렉셔널 센터. 자, 바로 가죠. 이건. 예. 자, 이거 검색이 안 되나? 더 정확하게 맞추고 싶은데, 사우스 루이지애나니까 여기네. 사우스 어디 있습니까? 루이지애나. 아, 여기 루이지애나에서 사우스, 여기 공장지대가 많네요. 그쵸? 사우스 루이지애나 뭐였지 아까 전에? 무슨 뭐였죠? 아이 진짜 이름도 까먹었네. 뭐였지? 커렉셔널 센터? 근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맞춰야 됩니까? 그쵸? 네, 대충 이런데 해봅시다. 자, 몇십 킬로도 밖에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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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많이 떨어졌네요. 여기였습니다. 여기. 이 위치를 즐겼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라운드. 자, 봅시다. 다음은 어디로 가냐. 자, 와, 이거 보시게 전파남이. 이렇게. 오, 이거 멋있네. 야, 이거 무슨 화석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야, 차들은 오른쪽으로 다니니까 영국은 아닙니다. 영국은 아닙니다. 자, 보자, 보자. 뭐라고 돼 있냐. 이퀵먼트 렌털. 영어권 국가고. 국가인 것 같고. 아 진짜 저희 지형 지물만 딱 보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런 인간적인 이런 거 딱 보지 말고 좀 왠지 패배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표지판 보고 맞추면 다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지금 주유소 있으니까 또 들었다. 미국이네. 미국이죠. 미국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미국. 미국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 보면 이렇게 전파남도 있고 여러분 보면 좀 약간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보면 더운 지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북쪽에 북쪽인 건 확실한 것 같고 페덱스가 있고 스피디 카페 커밍순 어디요? 페덱스가 있어요. 페덱스가 있어. 페덱스가 뭐 전국에 다 있겠죠. 그쵸? 아, 카페. 페덱스는 전국에 있을 테니까. 페덱스 본사는 멤피스에 있죠? 멤피스는 아닌 것 같고. 아, 또 최선을 다해서 추측했다. 이러한 집들. 약간 시골인 것 같아요. 그쵸? 완전 도심은 아니고. 그쵸? 와, 이렇게 전파나무로 돼 있고. 아네츠 덴털 클리닉 치과가 있고 그쵸? 무슨 뭐가 있고 이건 관공서 건물 같고 아 이거 그림이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이거 이 사람이 탄생한 데 아닐까? 그쵸? 자. 아 아니구나 아 뭐라고 써있는지 안 보입니다. 자, 여기 어딜까요? 예전에 제가 디어 헌터라는 영화 봤을 때 필라델피아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 보자. 뭐라고 써있냐 자, 이 표지판. 길, 표지판. 월마트 있네. 어디요, 도대체? 여기. 아, 스피드 리밋. 35, 뭐, 35. 원 타운, 원 팀. 베이크드 스파게티. 자, 조금 더 볼까? 이거 근데 갈 수 있는 것도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웨스트 메인, 웨스트 메인주. 나우 뭐라고 써 있나 안 보여. 바꿔?
알 수가 없어. 미국이 워낙 넓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미국인 건 확실한데,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7.5. 저 그냥 그 예전에 뭐라고 써있나? 벨리뷰 하드 벨리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드우즈 어디요? 나무 그러니까 목재소가 있다. 그것은 나무가 많은 지방. 목재소가 있다. 자, 봅시다. 대충 찍어 봅시다. 나무가 많다. 동부일 수도 있고요. 토론토 근처?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미네소타. 미네소타 같은 데일 수도 있어. 그죠? 켄터키. 좀 북쪽인 것 같아요. 침엽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위스콘신주, 미네소타주인 거. 미네소타주. 잠깐만 봐봐. 멤피스는 어디지? 미네소타주인 것 같다. 페덱스가 있었고. 아, 페덱스 있어. 아까 전 거였나? 아, 모르겠다. 페미지, 덜루스, 구교림. 아, 이런데 한번 찍어봐요. 자, 어딥니까? 아, 완전 틀렸네. 엄청 이해. 웨스트 버지니아네요, 여러분. 와, 진짜. 어디야, 여기가? 웨스트 버지니아에랑, 아니, 켄터키주 렉싱턴이네요, 여러분. 아, 너무 많이 틀렸다. 그죠? 어쨌든, 뭐, 미국인 건 맞았는데, 뭐, 이건 맞았다고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에이, 젠장. 다음에, 다음 걸 보도록 합시다. 예. 자, 여기 또 어디야? 이것도 미국 아니야? 미국, 분위기가 또 미국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 그죠? 미국만 나오지. 뭐 호수가 있네요. 호수가 있어. 호수가 있어. 자, 보자. 뭐라고 써있나? 하우스 웰컴 하우스 존 아니구나. 홈. 네, 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인 것 같네요. 이것도 미국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요트가 있고, 그러니까 호수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수 같은 게 있고, 와, 이거 호반이 있고. 목재소가 있고, 아까 전 거의랑 비슷한데, 호수가 있는 지역. 그죠?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 자, 보자. Slow Children. 어쩌고저쩌고 써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예쁜 정원, 공원 같은 것도 있네요. 예쁘네요, 동네가. 여긴 좀 깨끗하네요. 영어권이었고, 깨끗하고, 비교적 부유한 휴양지필라는 그런 도시는 아니고, 보면 이런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호수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꽤큰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릉이 있고, 여기가 끝이다. 여기가 끝이네요. 여기가 끝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미국, 이거 휴양지인 것 같아. 그렇죠? 이런 것도 휴양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약간. 그리고 북쪽 호반이 있는, 그러면 오대호 근처인가? 캐나다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캐나다일 수도 있지, 그죠? 이런데, 근데 이렇게까지 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호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데도 뭐 호수가 곳곳에 있으니까, 아, 참 이것도 알 수가 없네. 하하, 그래도 이렇게 거기서 산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산안 나오네, 그 지도에. 아, 참 이거 추측을 할 수가, 일단 산이 안 나오네. 렉싱턴 쪽인가? 오하이오 주.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호수가. 이런 데 같기도 하고. 아이씨.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하나 찍읍시다. 찍어요, 그냥. 이런 데로. 이런 데로 한번 찍어볼게요. 녹스필. 아, 이것도 엄청 떨어져 있네. 이거 어디야, 여기가? 와. 이렇게 어디? 캐나다네요, 캐나다. 저쪽에 무슨 섬이 있네? 야, 이거 뭐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쪽에 섬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베이베르트라는 데래요. 와. 여러분. 야, 신기하다. 뉴펀들랜드 섬이구나, 여기가. 야, 이걸 지금 알다니. 야, 여기 진짜 그런데 보니까 호수가 엄청 많고, 그렇죠? 제 여러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야. 이거 좋아요. 여기 좋아. 틀렸지만. 자, 다음 라운드. 얼마나 남은가, 대체? 와, 이거 또 황량한데 또 나를 데려다 놓네, 또. 야, 이런데 좀 제발 좀 데려다 놓지 말지, 좀. 여기 어디야?
한국 아니야? 아니죠. 아, 진짜 황량하다. 이거 보고 어떻게 맞춥니까? 진짜. 인간적으로다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뭐 아무것도 없어요. 표지판도 없고 도로만 있습니다. 도로. 뭘 보고 추측합니까? 도대체. 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나무이죠? 이거? 가만있어 봐. 이거 대나무 아니야? 아니구나. 대나무, 대나무인가? 아니, 대나무 같진 않죠? 자, 이거 뭐죠? 편백나무 같은 건가? 하얀색 나무인데, 와, 이 광활하고. 이쪽으로는 엄청나게 뭐가 이렇게 펼쳐져 있네요. 어느 나라인지도 조차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봇대 같은 거 보면 선진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가봐야 되겠다. 조금 더 가봐야 되겠다. 표지판이 나올 때까지 조금 가봅시다. 들판으로 돼 있고 울타리가 있고 여기 뭐 작물을 키우나 봅니다. 여기 뭔가 표지판이 있긴 한것 같은데 N66라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어권 국가인 것 같고요. 미국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그렇죠? 미국인 것 같고 농장지대, 대농장지대인 것 같아요.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고 찍어봅시다. 여기도 이런 게 있고 이거 무슨 뭐 무슨 예전에 무슨 카우보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쵸?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량하고 숲도 있긴 하지만 그쵸? 아, 이건 모르겠다. 이거 찍어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찍죠, 뭐. 서부로 합시다. 미국의 서부로 하고, 서부에 조금 약간 숲도 있으니까 서북부. 서북부. 와이오밍? 이런데? 옐로스톤은 아니,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구규림. 구규림? 저쪽으로 그게 보이니까? 가면서 이게 남쪽으로 보이는 거죠? 가면서 봐, 이게. 그래서 봐, 이게 나침반이 이게 북쪽이겠지? 그죠? 이게 북쪽이지? 이렇게 하면? 그죠? 북쪽에도 저기도 뭐가 그게 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년이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멀리 그게 보인다고, 보입니다. 그게. 저기 쭉 숲이 보이니까, 여길 좀 찍읍시다. 이것도 또 엄청 크네. 아, 캐나다네, 캐나다, 여기도. 아, 브리티시 컬럼비아래요. 아, 캐나다구나, 여기가. 그래도 뭐, 이렇게 돼 있구나. 평화처럼 돼 있네. 그래서, 훨씬 북쪽이었네요. 예. 틀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한거 보면, 여기에, 이쪽에, 여기에는 맞췄네요. 이걸 맞췄고, 뭐였지, 이거? 기억도 안 납니다. 여기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 이건 그것 때문에 맞췄구나 나오고 이만큼, 이만큼. 아, 오늘 성적이 별로 안 좋네요, 그렇죠? 러시아인 것도 맞췄는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11,555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또 하도록 하죠. 재밌으니까. 예. 네.